네, 코로나 사태 속에 요즘 한인은행권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CB은행이 한인은행들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주총을 가졌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퍼시픽 시리뱅크 주주총회.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출구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PCB는 온라인 서비스 비중을 대폭 높이는 모바일 뱅킹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갖다가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온라인 뱅킹하고 모바일 뱅킹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IT 쪽, 이뱅킹 이런 쪽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온 만큼 고객들의 패턴에도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실 채권 충당금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나타난 게 없는데요. 이게 모든 게다 지금 디폴하고 딜레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손 충당금은 지금부터 우리가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 바이 코로. 당장의 성장보다는 자산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 행장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유지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유대가 중요한 만큼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